김정주입니다. 네, 한중과 15기고요. 한중 MC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기상청은 예전에 제 첫 직업이에요. 처음 이제 데뷔를 기상청 아나운서로 했습니다. 제가 2008년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그래서 한 11년 정도 계속 제 활동을 많이 올렸고요. 거기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 질의응답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기상청 기상방송 아나운서로 진행 처음 데뷔를 했고, 저도 말이 좀 혼나와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진행자긴 하지만 떨리네요. 우리 또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 또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채널 IT라고 IT 관련 생방송 진행자로서도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중국 관련 방송 한중 MC는 텐센트 K-POP 라이브라는 한류 콘서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텐센트로 나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본 아주 큰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한중 MC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시상가인이라는 그 게리피티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중국에 나가는 프로그램, 좀 이따가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국제회의 한류스타 팬미팅을 제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콘서트 뷰티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생방송, 홈쇼핑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한 1년여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어 아나운서 할 때 다른 분들과 구성이 다르죠. 저는 이게 시각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사진으로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한국어 진행할 때 그 채널 IT에서 이제 매일매일 생방송 진행할 때 그때 이제 매일매일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헤어나 메이크업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주셨고, 그때 이제 IT 전문 방송이었는데 그래서 예쁜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었고요. 이런 의상이라든지 사진을 잘 남겨두는 게 중요한 게, 한중 MC는 많이 보내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의상 사진 요청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진행자, 그 통역사뿐만 아니라 진행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세요. 네. 아까 이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까 내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이거를 그 판단할 때 이런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찍어두면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그 더블 진행이에요. 이제 제가 그 국제회의 진행인데요. 왼쪽은 남자 중국인 아나운서, 오른쪽은 한국인 아나운서, 이렇게 더블로 많이 하고요. 중국인 아나운서랑 했을 땐 중국 현지에서, 이럴 때는 제가 주로 한국어를 하고요. 그 다음 저기서는 제가 주로 중국어를 담당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사말이나 아니면, 어휴,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오셨네. 제가 또 중간중간에 그 인사말이나 연설 이런 거 순차 통역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혼자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국제금융포럼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한중의 금융 담당자분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진행을 제가 다 하는데, 주인공은 물론 이제 발표자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소개,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야 제가 뭐 이렇게 그 애드립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를 쭉 하고 가고요. 이런 현장에서는, 금융 포럼 현장에서는 저희 그 동문들을 자주 봅니다. 네, 그래서 동시통역사 분들로 오신 교수님들 아니면 저희 동기 동문들 오시면 가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네, 그게 많이 만날 수 있는 행사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상가인이라는 게리뷰티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건 방송이고요. 중국인 MC랑 같이 진행을 했고, 이것도 역시 그 2016년 이전에 좀 많이 붐이었어요. 한국 화장품 워낙에 좋아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그 당시 한 몇 년 전에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로 진행을 해서 중국 케이블 방송에 나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개국어로 진행을 했는데, 왜냐면 나오시는 전문가는 100% 한국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어로 진행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는 중국어, 한국어 두 개 다. 예, 한국어 들으면 중국어로, 중국어
질문이면 한국어로 해드리고, 근데 편집해서 나가는 건 제 한국어는 모두 다 편집을 하고 중국어로만 만들어서 중국에만 나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이 프로그램도 역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끝나면 그 기초부터 해서 색조부터 화장품을 이만큼 받았다는 거, 그리고 국내 최고의 그런 헤어스타일리스트, 화장,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의 머리와 화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예, 오신 분들이 직접 해주셨거든요. MC 화장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참 많이 그 되게 애정을 가지고 제가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금방 끝났어요, 근데. 예, 이거는 또 이렇게 드레스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상식 진행을 해요. 시상식 진행을 하는데, 국제회의도 그렇고 시상식 진행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 이름이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한국어와 중국어로 같이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대표님, 뭐 이렇게 아니면 도지사님, 그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는데 이름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국어 이름은 또 자주 쓰지 않는 한자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상식 같은 경우는 적으면 10명에서 20명, 많으면 수백 명의 이름을 제가 다 불러야 돼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너무너무 막 이름을 굉장히 많이 찾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드레스 입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 또 드레스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준비했는데요. 그 드레스 사진을 미리 요청하세요. 아니면 드레스 입을 거를 미리 요청하시고, 네. 왜냐하면 보여지는 이 회사나 이 기업의 이미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분야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낸 사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드레스는 구매하거나 빌리는 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아니면은 예쁘거나 저렴하게 하려면 중국에서 이렇게 받으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출장 다니면서 혹시나 이제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해서 중국에서 받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컨펌이 안 나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컨펌이 안 나. 내가 이제 새로 구입할 목록도 다 보내드렸거든요. 컨펌이 나중에 나서, 근데 이제 상하이에 그런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배대지 처음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한 그 다음날 항공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현지 코디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분이 또 저 대신해서 그 회사에 붙여가지고 이제 곧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서트나 팬미팅이에요. 그래서 아레나, 아까 말씀드렸던 텐센트 케이팝 라이브라는 콘서트였고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게 진행이 되는 방식이어서 제가 진행을 할 때는 주로 한국어가 조금 많거나 중국어가 조금 많거나 아니면 한국어로만 하거나 중국어로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50대 50이었어요. 한국어 50, 중국어 50. 그래서 멘트 자체가 굉장히 길게 이제 시간이 많이 할애됐고, 왜냐면 생방송이었거든요. 생방송 인터넷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한국어로 해드려야 되고, 팬들 질문을,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말을 한 명 한 명 또 제가 중국어로 통역을 해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 진행 멘트, 특히 아까 우리 선배님들도 되게 강조하셨던 최근 말투, 이 중국 분들이 되게 들으면 재밌어 하실 말투,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는 이제 팬미팅이거든요. 빅뱅 팬미팅 이제 투어하실 때 같이 또 했었는데, 약간 형식은 비슷한데 그 꽤 게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애드립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 다섯 분이 워낙에 말을 잘 하시잖아요. 1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조금 적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거는 이거는 제가 진행한 그런 국제에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셨어요.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은 많지만 현장은 1,000명대거든요. 위는 10,000명대가 넘어가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한중 MC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10,000명 앞에서 이 10,000명의 소리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분들한테 보내는 거지만 들으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내 막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예,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데요. 위에는 콘서트고 아래는 지금 면세점하고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는 한류스타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가수분들하고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팬분들이 그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오신 분들이 해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투어 형식으로 이렇게 또 팬미팅이 진행이 돼요. 네, 그러면 또 저는 그 스타분들의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그분의 그런 팬들이 모여있는 뭐 DC 인사이드부터 해가지고 뭐 카페 아니면 마이도 티에바 해가지고 샥다 다 훑었거든요. 이분의 모든 역사를 다 훑고 가니까 제가 너무 팬이 돼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좋은 거야. 특히 김수현 씨 이런 분들은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이분이 또 현장에서도 너무 젠틀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제 중심을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 보고 가는 편이고요. 네, 그런 면에는 좀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또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질문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나운서 한중 MC 통역 번역 대학원 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아나운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네, 말하고 무대에서 말하고 노래하고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이었고 대학교 졸업반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부에서 중국어 중국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졸업반부터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니면서 기자, PD 지망생 분들하고 언론고시라고 불리는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 처음으로 이제 기상청에서 뽑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중 MC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기상청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첫 아나운서였어요. 1기. 거기 방송사도 처음 생겼을 때 제가 들어간 거였는데요. 제 이력서를 되게 좀 자세히 봐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거기 담당자분이. 그래서 임종 아나운서 중국어 중국학과 졸업하셨는데 중국 기상청에서 담당자들이 오십니다. 통역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해보고 싶었고 막 어학연수 다녀온 지 얼마 안 돼. 아, 좀 됐구나. 그래서 그 해보고 싶다는 걸 무조건 오케이 했죠. 그런데 이제 하면서 그런 거를 또 제 블로그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중 MC가 아름아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름아름 여기 관련 업계 분들 그리고 제 블로그를 봤던 분들 네, 그렇게 해서 한중 MC를 하게 됐는데 가끔 하게 됐는데요. 직접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너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스스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잘하게 되면 더 기회가 많아지겠다. 네, 그래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통역번역대학원 준비반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통역번역대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자,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섭외는 어떻게 받으시나요? 예, 또 이 데뷔가 어렵다고 또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잠깐 언급해드린 뭐 유튜브 SNS도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지금 제가 일을 받는 통로가 됐고요. 제작사와 에이전시가 거의 제일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방송이면 방송, 국제행사면 국제행사, 회의면 회의 이런 걸 제작하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에이전시에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에이전시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일하는 게 지금 가장 많고요. 업계 지인 소개, 예, 업계 지인 소개, 그러니까 방송사 진행자 친구들 중에 영어 MC 분하고 더블로 할 때는 영어 MC가 저를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주변에 영어 MC 아는 분 계세요? 일본어 MC고 일본어 통역사 분 아는 분 계세요? 그럼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일정들이 많이 와서 홍보를 하나 하자면 제가 최근에 유튜브 통해서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EBS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내내 갔다 왔어요. 1월 달에. 그래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EBS 1 텔레비전에서 4일 동안 방송되고요. 다양한 채널에서 재방송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유튜브로 그렇게 섭외가 오고요.
SNS도 굉장히 뭐, 그, 인스타그램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인스타그램, 뭐, 제가 오래 했던 블로그 이런 데서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위챗, 예. 중국 행사는 위챗으로 들어와요. 예, 중국인 분들이 위챗으로. 또 웨이보도 많이 계속 제가 2011년부터 계속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위챗으로만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저는 올릴 게 없는데요. 어떻게 봤나요? 그래서 경력 시작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에 선배님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 카페, 구직 사이트, 이력서 돌리기, 오디션, 면접 계속 보기. 네, 그거예요. 그래서 카페는 저는 이제 언론인 준비생들이 모인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건 아랑인데 이거 하나만 알면 다 끝나요. 그냥. 거기서 뭐 취업 준비만 아무튼 진행 관련해서 뭐 그 언론 관련해서 저는 방송이니까 관련해서 모든 게 다 있고 뭐 논설 뭐 장문 이런 자료서부터 작가 구직 사이트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직 사이트 예, 그리고 이력서 돌리기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직접 검색해 보는 거예요. 예, 한중 MC 모집, 한중 MC 구함. 한중 MC 섭외, 중국 MC 섭외, 뭐 이런 컨텐츠 있잖아요. 아, 이런 그 콘텐츠 있잖아요. 이걸 막 검색해요. 중국 사이트 바이두에도 검색하고 한국에도 검색을 한 다음에 관련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메일이 쭉쭉 나와요. 그걸 다 이렇게 저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 그래서 거기 이제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내 프로필을. 예. 네. 요런 행사가 다음에 또 있으면 혹시 가능하시면 저를 섭외해 주세요. 예, 네, 요런 느낌으로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오디션 면접을 많이 봤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직업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는 이제 섭외를 받는 입장인데 지금은 이제 지원을 하진 않는데 받든 아니면 제가 지원을 하든 상관없이 까먹어요 일단. 네. 그 연락을 받고 나서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까먹거든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 회사에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언니 왜 거기에 저 보냈는데 연락이 왜 안 올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야? 저는 이렇게 까먹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조절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아예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문의하는 건 그냥 까먹어요. 회사 이름도 다 까먹고. 커리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통역사의 모습은 우리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워낙에 단련을 많이 시켜주시기 때문에 예, 그 거기에다가 진행자의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모습 한중 통역 MC 진행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추천을 해드려요. 한국어 아나운서 아카데미 있거든요. 예, 그게 저랑은 순서가 반대로 되시는 거예요. 저는 아나운서 직업을 하다가 통역번역대학원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 있으시면 뒤집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행은 일과 아나운서 아카데미 병행할 수 있거든요. 예, 진행하면서 통역사로 일하면서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닐 수 있지만 통역번역대학원에서는 우리 대학원 수업에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같이 병행하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그 수업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카메라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저를 찍어요. 그 다음에 찍은 걸 다 같이 봐요. 그래서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크리틱, 말투 크리틱, 발성 크리틱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멘탈이 강하신 분이면 상관없는데 저는 지금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예. 방학 때도 안 돼. 방학 때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기 다 끝나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발성이라든지 다 잡아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은 반 친구들끼리 뭐 위층에 올라가면 사설도 있고 뭐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데가 있는데요. 모여서 335 모여서 거기 스터디 룸이 있는데 방송 카메라도 다 거기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공부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중국 방송 모니터는 저도 지금도 가장 자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또 저는 재미있어요 이게. 그래서 뉴스, 뭐 예능, 아까 우리 선배님 게임이면 게임 다 이렇게 알면 좋잖아요. 예. 재밌게 내가 재밌어 하는 분야를 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사 진행자들 이렇게 많이 듣다가 뭐 중국인 분들이면 한국어 방송 계속 보시면서 그 진행자만의 말투가 있어요.
진행자만의 그 분야만의 말투가 있는데 그거를 흡수하셔야 돼요. 흡수. 그래서 그런 말투 하기는 가장 좋아요. 자, 그럼 국제행사 준비 과정을 대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국제행사, 국제회의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먼저 섭외가 들어와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섭외가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개런티, 개런티 협의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까먹어요. 까먹고 난 다음에 이제 확정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체크를 해요. 시나리오가 대본이에요. 네, 국제회의 행사 대본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거를 다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전체 순서를 다 이끌어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 체크라든지 이거는 뭐 통번역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이유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국어로만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중국어로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 회사의 경우는 중국어로만 주시고 한국 회사의 경우는 주로 한국어로 주시고 그러면 주로 진행자가 그거를 번역을 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는 한 하루 이틀 전에 주로 받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만약에 시나리오를 못 받았다. 그런데 내가 한 달 후에 이걸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밀이에요. 누가 오는지, 누가 참석하는지, 어떤 행사인지 다 비밀이거든요. 안 알려줘요. 그러면은 약간 포럼이면 포럼, 금융이면 금융, 이런 것만 조금 안 다음에 이 주최사를 여쭤본 후에 그 이후에 한국과 중국 사이트를 이제 싹 다 뒤지는 거죠. 여기서 뭘 했는지, 대략적으로 어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면세점이면 면세점,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료조사를 이제 싹 다 하는 거죠. 한국어와 중국어로. 그래서 용어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준비를 해두고, 이제 마지막 하루 이틀 전에 시나리오 받으면 이제 쫙 번역을 하고, 또 이제 전체 순서도 쫙 외우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의상, 헤어, 메이크업, 아까 그 드레스 얘기했던 것처럼 좀 오래전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의상은 좀 오래 걸릴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상에 대한 그 이런 요청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입고 가요. 거기에 이제 맞게. 네, 그 회사의 색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남자 진행자랑도 맞추고 미리. 네, 미리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제가 또 보이는 것, 또 통역사분들하고 또 다른, 또 다른 조금 더 추가되는 경우는 헤어 메이크업도 신경을 써야 돼요. 메이크업은 어때요, 지금 오늘? 괜찮게 됐나요? 전 제가 해요. 이제 10년이 넘어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오히려 화면에서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화장을 하고 있고요. 헤어는 안 되더라고요. 팔이 좀 아파가지고 안 돼서 제가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 근처에서 많이 받고요. 아니면 행사장 가서 근처에서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받았냐면 진행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도 그래서 거기 와서 했는데 이 동선이 제가 인천 살거든요. 찍고 청담 찍고 거기 다시 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할인을 해도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제일 가까운 거. 네, 제일 가깝고 아니면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출장 가서는 제가 해요. 네, 출장 가서 뭐 찾기도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거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회사밖에 없어요. 엄청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헤어도 이제 이동 동선도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아니면 이런 고데기 이런 거 다 챙기고 의상도 한 세 번씩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경우는 중간에 만찬 때 바꿔 입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챙겨가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동 방법이 또 중요한데 비행기를 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KTX를 탈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챙기는 이런 가방, 짐 싸는 것부터 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얼마 전에도 이제 했는데 일일 매니저를 쓰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친구는 밥 사주고 같이 여행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정이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번 주에 평창 다녀왔는데 아버지 같이 모시고 갔고 아버지는 무조건 제가 돈을 드립니다. 자, 그럼 멘트 최종 확인 및 수정은 현장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그 변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인사들, 그분들이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 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못 오면 다른 분이 와요. 예, 그분 직책 있죠. 그 다음 직함, 그 다음에 그분 성함 다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아, 정은씨, 지금 이 순서로 그 소개하지 말고 이분이 이쪽으로 가고 5번이 이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예, 그러면은 그 전에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전에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옆에서 정은씨! 내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 담당자가 얼마나 다행인 건 더블 MC인 경우에 내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발짝 앞에 나가면 이분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했고.